차유리 씨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별 씨 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확실히 그 재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있나 봐. 아, 바둔이 되게 좋고 특히 김부장아 난리가 났어요. 김부장아. 거의 김부장님이 제일 수혜자 아니에요? 김부장 좋은 사람이야. 김부장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김부장 만선하게 일주일 전에부터 본대 사람들이 많이 만나서 자기가 TV 나온다고 계속 말을 하고 본인이 직접 그래서 시청률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본대 사람이 많이 봐서 기여했네요. 기여했어. 어, 그날 우리 같이 한번 봐요 했는데 바로 이게 성사가 돼서 이 집, 저희 집, 그리고 그 정인 언니 해가지고 맞아, 맞아. 엄마들끼리 애기들을 데리고 뭐 했어요? 여기 상암동에 하늘공원 그거 좋아요. 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날씨가 그날 또 여름에 가면 있잖아, 직사광선 죽여. 잊질 못해. 근데 근데 가을은 좋아.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 게 그날 우리 송이가 어딜 가면 다 자기가 막내였다가 이제 젠이 동생이잖아요. 이게 너무 예쁜 거여서 젠 밥을 거의 송이가 다 먹여줬지. 송이 너무 착해서 젠한테 계속 밥 먹이고 비행기 날아간다 이러면서. 아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요. 이야. 젠한테 밥 먹여니까요. 그래서 손이랑 젠이랑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야, 코스모스가 가을이다. 가을이네. 가을이다. 야. 쟤 여기서 가만 있어. 엄마 운동해야 돼. 일단. 야, 쟤는 여기서 이제 뛰고 있고. 쟤도 운동 안 해. 서로 할 일 하네. 네. 하나. 아침부터 아주 텐션이. 일곱. 여덟. 아, 귀여워. 아홉. 열! 하나. 아, 젠 너 할 거야? 젠 2kg 괜찮아? 어, 2kg인데 괜찮아? 무거운데 2kg이면. 하나! 어우, 어우, 힘이 좀 있어요. 야, 장사네. 여섯! 젠! 오늘은 젠 친구들이 아빠한테 가을 운동회 초대받았어요. 아, 그래서. 운동회 저는 딱 진짜 좋아요. 원래는 평소에서 운동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하는데 오, 빨리 돌린 거 아니죠? 오, 되게 빨리. 열심히 하죠. 오, 뛰네. 그거는 항상 힘이 있게 아빠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보다 더 힘이 있게, 에너지 있게 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있어요. 엄마는 약간 존재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운동회 초대를 받았으니까 엄마 그렇게 한다? 아빠처럼 든든한 존재다 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단해요. 오. 엄마 마음 넘었는데 아끄르게 잘한다? 아끄르게 할 수 있는 아빠는 많지 않아. 맞아 맞아. 어, 그건 그래요. 맞아 맞아. 아버지 맞아, 유연성이 맞아. 떨어져요. 괜찮아. 아버지들이.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누워서 누워서 해봐. 하나, 둘. 여기를 잡아야 돼. 아, 셋, 시작. 하나, 오케이. 하나, 그리고 둘. 오케이, 오케이. 셋. 야, 체력이. 어, 그래도 포기 안 하네. 따라 하네. 아직 네 번밖에 안 했어. 네, 당신께서 나는 더 이상 했어. 그래? 아, 그러면 열 번 누가 할 수 있을까? 먼저 하는 사람이 이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애들은 이제 대결을 하자고 그래, 대결을. 대결을 하면 꼭 하더라고요. 네, 엄마 도시락 만들게. 엄마 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오늘. 아, 다른 엄마들이 너무 예쁘게 만들고 올 것 같은데. 주먹밥? 아, 좋다. 아, 계란말이네. 아우, 단백질 식단. 단백질은 무조건 하루에 한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사유리가 그래도 도시락을 잘 싸네, 이쁘게. 엄마 잘했어, 엄마 수고했어. 되게 먹은 짓 그렇게 하시네요. 아니, 잘하시는 게 솜씨가 좀 있는데요. 그래도 정갈하게 잘. 아, 감사합니다. 이제 빨리 와, 빨리 와. 준비, 준비. 빨리빨리. 이제 하이, 하이, 시작. 혼자서 다 해야 되네. 이거 엄마도 똑같은 옷 입어도 돼? 그럼 엄마도 수박 옷 입을까? 맞아, 어. 그러자, 그러자. 수박 옷이 뭐예요? 이게 카프로 옷이 많이 입어요. 아~ 엄마 수박 옷이. 이거 엄마 거 같은데?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이게. 이 점치까지 있어. 진짜 이게 엄마 거 같은데?
완전 사이즈가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진 거야. 많이 커서 또, 이제. 그러네. 이제 엄마 거 하나 된 거 잠깐만. 뭐가 더 크지? 이게 더 크지? 야, 별 차이 없네 진짜. 사이즈 똑같은가? 오케이. 이제. 이제 엄마랑 까뿌려오지. 예스 노. 멋지다. 오. 싫으면 이거 입고 가자. 자켓트. 카시도 가져가야 돼. 제 카시도 어디 있지? 아. 제 오늘 택시 타니까 카시도 가져가자. 야, 근데 사위 철저하네. 카시도 갖고 다녀요? 가자. 저는 항상 사실 버스랑 지하철 타고 돌아다녀요. 제니랑 손 잡고. 원래는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워낙 짐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택시 타야 된다고 생각해서 택시를 타는데 그래서 가시들을 가져왔었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 엄마 챙겨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 아, 택시 탈 때도 원래 법상으로 이렇게 필수구나. 맞아요. 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들고 몰랐네. 다니는 게 있었어요. 저도 들고 다녔었어요. 아, 저건 약간 큰 거고. 아니 오늘 김 부장님 안 와요 오늘은? 오늘 김 부장님이 안 왔어요. 김 부장도 먹고 살아야지. 일행이지. 자 이제 1층 빨리 늘어주세요. 엘리베이터 늘어주세요. 제니 늘어줘서 엄마 너무. 나랑 다 같이 가는 거야? 우리 둘이 가는 거야. 택시 타고. 괜찮아? 엄마 너무 무거우니까 못 돼서. 어이구 자. 이제. 오. 시. 늘어져 늘어져. 고마워. 근데 저 카시트 무거운. 근데 진짜 무거웠어요. 음식이 있는데. 저거보다 바구니용이 있어. 아, 휴대용 엄마. 카시트가 있구나. 엄마, 제 앞에 가자. 아, 제니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위험해. 아, 나도 도와주고 싶어. 아, 도와주고 싶어? 제 이 가방 어이구. 가지고 있어 줄래? 이 가방. 이 가방 되게 무겁거든? 괜찮아? 도와줄 수 있어? 엄마가 너무 고생하네. 허리 나가. 아, 젠 고마워. 젠 덕분에 엄마 가벼워졌어. 아유, 제니 귀여워. 엄마 도와주네. 아, 멋져. 진짜 운전면허 빨리 따야 돼요. 네. 지금 비가 안 오니까 비까지 온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러다가 이제 제니 면허 딴다고. 먼저. 엄마가 못 따면. 맞아요. 젠 아, 택시 문 열어줄래? 제니 문 열어주니까 너무 그렇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카시도 가져왔는데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니 잠깐만 잠깐만 카시도 먼저야. 아차. 아차. 아. 잠깐만 잠깐만 제니 잠깐만 의자를 먼저 해야 돼. 아이고. 반대편에서 해야지 좀 쉬운데. 응. 이거 기사님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이게 되게 무거워요. 네, 이거를 감사합니다. 저분은 해보셨네. 기사님도 뭐 그런 네, 경험이 많으세요. 해보신 분이야. 아이, 그럼. 딱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안전벨트는 꼼. 옛날에 이제 저렇게 타고 다니면 아주. 택시 기사 저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옛날에는 오해하지 가족이네 가족이 이번 나 어디 뭐 그렇지 어디 가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저기 의무니까 이제 오늘은 운동회 열심히 하자 오들아 이제 도착했어 감사합니다 저거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 아, 저건 이제 사연이 저거 일이 나. 아, 저거는 야, 오늘 따야 저거 되겠어. 무조건 아니, 차 운전병원 갑니다. 아, 그럼. 엄마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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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엉덩이 잡아. 젠도 고생하네. 좀 무거운 거. 아니 가방 길이를 좀 줄여주지 언니. 아니, 저, 쟤는 신경 쓴 저기 여력이 없어요. 그럼.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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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얘 진짜 착하다. 아. 가자. 안녕하세요. 아유 무거워. 사유리. 맛있게 드세요. 진짜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네. 어? 많이 무거운데. 열어줄래? 열어줄래? 아 고마워 고마워. 안녕. 아, 고마워.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체육관에서 운동회 하기로 한 거예요. 결투? 아, 저예요. 아, 사진, 누가 왔다, 네, 사진 나왔나? 안녕하세요. 사진이다. 사진! 어, 안녕하세요. 사진!
어, 친구구나. 제니 좋아하는 여자친구. 아, 어, 근데 쟤도 크네. 오. 아빠는 젊다. 아빠 젊어. 너무 젊은데. 하진이는 제니 재작년에 말이 잘 못됐을 때도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엄마 다음으로 하진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진이가 무슨 말이지? 하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하진이라고 하는 애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있대요. 그리고 하진이 귀엽다. 하진이 아~ 예쁘다. 이런 말만 아이고. 하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는 애가. 그래서 아, 쟤네 젖사랑은 하진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쟤 누가 왔어? 딸이 이기다. 딸이 이기다. 아이 귀여워. 딸이 이기. 더 신났어. 신났어요. 하진이 오니까. 신난 거 10배 됐네. 맞아 맞아. 쟤네들은 일단 넓은데. 아 이거 어떡해. 쟤니 스킨십이 좋구나. 다정다감한 애가. 쟤네 마음에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구만 왜 저한테. 그래. 왜 우리 습관적으로 그래 왜 습관적으로.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왜 그러냐. 야. 하진아, 아빠가 좋아, 제니 좋아? 이런 거 보는 거 안 되나? 하진이 아빠 어떡해? 하진이 아빠 마음 무너진다. 하진이 아빠 동공 뒤진 표정 못 감춘다. 저도 첫째가 둘째인데 첫째도 처음에 남자친구 생겼다고 할 때 충격이었어. 네. 그래서 좀 이게 경험이 있어서 둘째는 괜찮겠지 싶었는데 야, 충격이지 지금. 아, 애들은 진짜 아유, 애들은 애들이다. 저렇게 길이길이 뛰는 걸 좋아해요. 그럼. 네. 아, 아빠들 하나씩 오는구나. 네. 아, 재민이, 재민이다, 재민이다. 아, 오랜만이다. 아, 재현이다. 오, 사이를 다 친한 사이들인가? 친한 가족이에요. 아빠들 사이에서도 완전 인싸네. 안녕하세요. 아유, 가자 가자. 아니 아빠들이 너무 젊다. 그러니까 젊다. 어? 형 우리는 못 가. 아니 나 갔더니 진짜 젊다. 너무 젊더라고. 어. 아유 아버님. 아유 아버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버님. 오늘은 운동회 오는 친구 아빠들이 평소에서도 가끔 만나고 친한 아빠들이에요. 이야 보기 좋아 뭐. 어 안녕하세요. 손 왜 그래요? 손 다쳤어요? 네. 오늘 운동인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내가 이기고자. 지안이 네는 제니 신생아 때부터 친한 친구예요. 한 달 두세 번 장간에 가서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아이고. 같이 놀고 그런 가족 같은 친구예요. 여기서 했나? 재빈이는 어린이집 친구인데 어린이집에 끝나면 놀이터에서 항상 재빈이랑 놀아요. 근데 재빈이 아빠도 가끔 나와서 놀아주시는데 정말 열심히 놀아주시니까 진짜 재빈이랑 재빈이 아빠는 정말 제니한테는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족과 같겠네. 맞아요. 의지가 되지. 의지가 돼요. 돼. 저희 이제 운동회를 좀 시작해야 되는데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젠 하진이가 100팀, yes. 그리고 지안이, 재빈이가 yes. 오늘의 청팀. 잠깐만요. 아빠 나이가 몇 살이세요? 어, 나이 나온다. 79년생, 얀티. 아, 저는 82년생. 아, 어리구나, 하진이 아빠도. 그래도 40대. 그래도 40대. 몇 살? 79년생입니다. 어, 동갑. 동갑이 친구다. 그러네. 저는 88년생. 88년생? 오, 여기가 화물이네. 저런 사람이 있다니까, 50대. 꼭 있어. 88년도에 아, 고등학생이었는데. 이긴 팀에게 준비한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 소고기, 소고기.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전에 갑자기 움직이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갑자기 안 뛸 거예요. 맞아, 우리 준비 운동을 하고 갑자기 뛰어야겠죠. 여기 운동 선생님은 실제로 제니 어린이집에서 계시는 운동 선생님이에요. 아, 어쩐지 진행 잘하시더라. 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로켓 점프 해볼 건데요. 오. 아, 이게 들어주는 거? 20kg면은 쉽지 않은데 20kg 진짜 무거워요. 20kg 무거워. 무겁죠. 아이를 뒤에서 잡고 퍼맨처럼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다섯 번 점프 시작. 하나. 뭐 시작. 하나. 야 사회가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하나. 아, 저, 사유리 씨 저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럼. 둘! 오. 와, 88년생 아빠. 제일 젊은 사람 지금 88년생 아니, 제일 젊은 데다가 애가 제일 가벼워. 어, 그러니까요. 셋! 넷! 다섯! 아,
좋습니다. 어쨌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네, 좀 알았어. 이제 보여줄게. 우리 엄마가 줬잖아. 봐봐, 표정이. 표정이 좀 미안했어요. 쉽지 않아. 삐졌어요. 저도 저런 경험이 있는 게 희수랑 희수 친구랑 이렇게 들어주는 걸 했거든요. 젊은 아빠랑 하는데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희수가 결국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거기 해달라고. 잘 들어주니까. 그게 또 재밌으니까. 맞아요. 좋아하는 율동 한번 해볼 건데요. 저를 잘 보고 따라하셔야 돼요. 율동은 사회가 제일 잘하지. 율동은 또 사회가 제일. 아, 이런 거는 좋아합니다. 이거 유리한 거 아니에요? 저 유리예요. 열심히 잘 따라하는 팀한테 100점 줄 거예요. 잘할 수 있어? 네. 잘할 수 있어? 네. 좋아요. 음악 주세요. 엄마. 준비 제자리 점프 깡총 또 오바잖아 벌써 오바 그래 저 오바잖아 저 오바잖아 오바하는데 그 연예인들 못 당합니다 특히 사회를 못 당해 사회를 이기기 쉽지 않아요 사회를 못 당해 한 번 더 사회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깡총 점프 깡총 점프 빙글빙글 날아가 볼게요 꽝 두 마리 날개 점프 그래. 점프 오. 바람쥐 최강의 미사일이 도토리 무서운 호랑이 쟤는 잘 노네 맞아요 좋아해요 잘했습니다. 박수! 자, 이거 권율이야. 이번 몸풀기 율동은요. 우리 또 백팀이 열정적으로 또 우리 엄마가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서 그래. 첫 번째 몸풀기 백팀에게 100점 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진짜. 아, 고생했어요. 사유리도 아, 갑자기 변홍전 선배님 생각나네. 명랑운동. 매주 일요일 날 하던 그럼 내가 30대 후반에 많이 했지. 네. 단골이다시피 했지. 그때 미스터 입술이 거기서 나온 거야. 아~ 아~ 줄다리기 경기입니다. 박수! 예~ 예~ 하필이면 또 힘쓰는 거네. 그러니까. 자, 어느 쪽으로 당기는지 알려줄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큰일 나요. 아, 애들끼리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오, 재밌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이건 제니 유리하지 않나? 아, 그럴 수 있는데 한 살 나이가 많은 친구가 상대방이 있으니까. 아, 애들 1년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 제가 좀 크구나, 진짜. 3개월만 돼도 차이가 큰 건데. 출발! 당겨! 영차! 그렇지. 영차! 영차 끌려가 제니 힘이 세네 야. 의자, 오 그러네 영차 제니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이긴 거 같아 제니 이겼다 의자 졌어요. 아이고. 졌어요. 아이고. 재환이가 끌어 그냥 아유 안 되겠다고. 중과 부적이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우리 친구들 경기는 정팀의 승리. 박수. 예. 정팀의 승리. 오. 있었어. 기분 안 좋아. 삐졌어요. 삐졌어.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 경기가 남아 있거든. 엄마가 복수할게. 여기 앉아서 보여줘야 돼요 이제. 네. 이제 보여줘야 돼요. 자 친구들 시작할 거야. 응원해주자. 엄마 아빠 힘내라. 힘내라. 아이 귀여워. 오징어 통통장. 오징어 통통 괴물. 준비! 하진이 아빠가 일단 있으니까 잘하고 갔대요. 상대 팀은 좀 나이가 많은 아빠가 있거든요. 79년생. 아. 힘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저도 엄청 힘이 있으니까. 자존심 뭔가 신기하게 있으니까. 생긴다. 출발! 와 그냥 야
어머. 저 아빠들 뭐야. 너무 땡긴다. 야, 저 아빠들 뭐야. 잔인하다 정말. 어떡해. 아이고. 청팀에 쓰. 청팀에 쓰.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하진이 아빠가 생각보다 약골이어서 저는 나름대로 힘이 서는데 이미 하진이 아빠는 힘이 안 쓰고 그냥 포기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심하게 약골이시. 거의 제수준이신데 하진이 아버님 제수준이야. 노인이었어, 노인이었어요. 너무 쉽다. 나도 아닙니다. 귀여워라. 우리 마지막 단체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부모님 단체로 하는 경기가 남아 있어요. 우리 네, 엄마 졌어. 같이 하자. 야, 같이 하자. 자, 같이 하자. 같이 하면 이길 수 있어. 어, 여기선 진짜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단체? 저쪽 아빠들이 저 양심 있으면 져주겠죠. 그래. 제인, 하진이 준비됐어요? 네. 네. 재빈이, 제인 준비됐어요? 네. 어? 그래. 이런 그래, 저거 죽은 그래. 방법이다. 저게, 아이, 저게 나 위험. 저게 나 힘 못 써. 자,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준비. 저쪽 아빠들이 저기 봐줄 생각이 없어. 제발. 사유리 씨 몰라. 저는 이런 거 잘합니다. 가. 제발. 샷. 아우. 샷. 제발. 아우. 아주 실력 안 해, 실력아. 아니, 굴비 끌고 가는데, 굴비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 굴비. 청팀의 지몬미 승리! 아니, 근데 저기 저분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하진이 아빠가 좀 하진이 아빠가 구멍이었지 않았나. 어. 엄마 아니에요, 엄마? 엄마. 엄마보다 힘이 없어요. 괜찮아. 재밌었잖아. 쟤 괜찮아. 응? 쟤는 승부욕 강해서 쳤을 때 자기가 인정 못돼서 화나서 삐져요. 자기가 인생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겼다가 쳤다가 하잖아요. 근데 칠 때는 많은 거를 배우니까 전 쟤는 그런 거를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현재 스코어 100-100 동점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저렇게 내리 두 번 이기면은 좀 이렇게 봐주실 텐데 알짜리 없네. 안 봐줘, 안 봐줘요. 다 자존심 있어요. 그래요, 준이야. 아유, 이쁘다. 아, 귀여워. 자, 젠, 일로 오세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 섞어서 혼성 이어달리기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하진이 아버지가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계속 웃고 계시기만 하는데. 자, 우리 엄마 아빠는 안으로 들어가고요. 첫 번째처럼 우리 아이들은 나와 볼게요. 준비됐어요? 네. 출발! 출발! 야. 오, 제니 빨라. 오, 제니 빨라. 빠르다. 예, 잼. 야, 얘 잼. 빠르다. 잼, 잼. 얘 빠르다. 빨라, 빨라, 빨라. 야. 빨라. 와. 아니, 키 크는 분도 더 빨라. 어, 차이커. 오. 빨리. 야, 근데 얘가 파고들어. 아, 얘가 이코너, 파고들어. 이코너 뺏기면 얘가 파고들어. 아, 이코너. 쟤는 이쪽이야, 이쪽. 쟤는 이쪽. 네, 나. 하진이 아빠 안 돼. 하진이 아빠. 하진이 아빠. 빨리. 아, 하진이 아빠 지금 내가 보니까. 아, 하진이 아빠. 하진이 아빠. 하진이 아버지. 하진이 아빠 뭐야. 재미는 있네, 애기. 어, 재미는 있는 분이야. 어떡해. 재민 한 바퀴 뛰어. 달려. 어떡해. 아, 근데 조금 차이가 나네요. 지금 거의 반 바퀴 이상 차이 났어요. 뛰어. 아, 언니가 여기서 활약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근데 이런 거는 끝까지 몰라요. 사유리 씨 몰라. 저는 이런 거 잘합니다. 재민아, 여기. 하진이 잘 뛰네. 하진이 더 빨라요. 어떡해. 자, 언니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이 아버지 젊은 아버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저기 사유리가 저기 뭐 반칙 작전을 쓰지 않느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안 해요. 뭐 부들부들어지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 어, 비슷해. 빨라 빨라. 됐다. 제가 실수했어. 자. 아줌마 팁니다. 예. 역전. 이대로 넘어지세요. 오, 잘하네. 근데 이거 잘 못했어요. 재한이 아빠가. 재한이 아빠가 또 저건 또 약점이네. 야. 야. 진짜 다행이에요. 아이고. 우리 제니 웃는다. 제니 처음으로 웃었어요. 우리 이겼다. 아니 하진이 아버님 특별히 한 거 없는데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시네. 어? 내 말이. 제니 박수. 제니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신났어요. 아유 귀여워. 표정이 운동회가 완전... 뭐라고. 처음에는 치고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이길 수도 있다. 이거는 딱 인생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고 그날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경험이다. 아 그럼. 네. 우리 오, 이기고 있습니다. 예. 좋다. 세 번째 경기는 네. 장애물 달리기 경기입니다. 박수! 예. 와. 이게 고난이도겠네요. 아이를 업고 첫 번째 장애물에 도착한 다음에 아이를 내려놓고 아이가 올라가서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게 손 잡아서 도와주신 다음에요 반환점까지 돌아와서 여기서 상대팀 발목에 있는 풍선을 터뜨리시면 됩니다. 터뜨린 가족은 그대로 출발. 터진 가족은 아이를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세 번 하시고 출발. 아 이거 내가 보니까 저 무거운 애 안고는 또 쉽지 않겠네. 꽃갈존에 도착하시면 보물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어우 뭐가 코스가 많아요. 아,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군요. 결승점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청팀, 백팀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 와, 그냥. 야. 저 88년생 아빠죠, 지금? 네, 맞아. 이길 수가 없어. 88년생 아빠죠. 아이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하진이 아버지. 하진이 아버님, 제발 좀. 제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출발! 오! 아빠 손 잡고 올라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넷. 좀! 힘내라! 자, 다시 한번 왼쪽 다리 기다려. 힘내라! 어이? 아, 요게 또 중요하군요, 요게. 아, 이거 터뜨리는 거 아니야? 터뜨려야 돼요. 야, 어? 하진이 아빠, 파이팅! 오, 치열합니다. 오, 한 건 했어. 하진이 아빠가 하진이 아빠. 잘하는 게 있어. 여기서 만회하네요. 하진이 아빠. 잘하는 게 있어, 하진이 아빠도. 있어요. 그 풍선 터뜨리는 거 진짜 한 방이었다. 오, 치열합니다. 이봐. 잘하는 게 있네. 잘하는 게 있어. 오. 네. 아, 저거 이제 스쿼트 해야 되나. 아, 이거 스쿼트 힘들어. 찾아봐. 캔디 찾아. 캔디. 자, 일로 와. 이 풍선 아니야. 캔디 찾으면 돼. 이 풍선 아니야. 아, 여기서 또 이제 또 럭키냐 아니면 저기. 열어봐. 언럭키냐. 오, 제대로 뽑았다. 아, 그냥 출발.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어이 빨리 가자. 야 이겼어. 막판에 여기 뒷신발이하네요. 자 그럼 장애물 달리기 우리 두 번째 팀 젠. 이게 기대된다. 지안이 가족 팀 준비 출발. 여기 제인이 잘해가지고 여기 제인 잘해. 아 제인이 확실히 제인 잘하네. 네, 파란색이 터뜨려야 돼. 야, 요거. 어, 사유리 잘하네, 사유리 잘해. 야. 애들이 터치는 역할 하는구나. 네. 애들이 쓰려고. 오. 오, 뭐야, 터졌어. 젠. 누가 먼저? 둘 다 터뜨린 것 같은데, 연달한데. 어떻게 된 거지? 아, 자빠졌어? 반칙이야? 이건 좀 반칙 아니에요? 반칙 아니에요? 아니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
둘 다 터졌으니까 둘 다 앉았다 일어났다 세 번 가겠습니다. 하나, 야, 둘. 사유리 아주. 오물 잡기 출발. 잡아서 잡아. 한 번에. 네. 잡아서 잡아. 한 번에. 언니 지쳤어 지금. 맞아. 스포트 안 돼. 맞아. 지쳤어. 거의 걸어 다니네. 이 불길한 예감은 뭐지? 항상 적중하지. 아, 우리 아들이에요. 엄마 운동 시키는 거지 뭐. 아유. 어, 왜 좋아해?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가자. 아유, 얘가 뽑았네요. 아, 저게 야, 중요한 거. 가볍게. 어. 아. 어떡해. 자, 근데 생각이 나서 근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또 달걀이야. 또 달걀이야. 자유를 어. 죽어나는구나. 아, 말라. 또 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이제 진짜 서 있을 힘도 없을 텐데, 저 정도였으면. 저건 스쿼트가 아니라 그냥 애를 그냥. 그냥 저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빨래 털듯이 엄마 세. 야! 애초. 야. 근데 언니니까 저 정도 했다 진짜. 진짜 보통 엄마도 쉽지 않아요. 진짜 고생했다 사유리 씨.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고생하셨네. 네. 자, 이번 경기는 청팀의 승리로 현재 1-1이에요. 오. 대표자 경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이거 다시 선정해 주세요. 네. 마지막 1-1이어서 자 우리 대표자 다 결정하셨나요? 어 여기 가실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요 하진이도 저도 힘들어 하니까 지금 설마 하진이 아버님 나오시는 거야? 하진이 아빠 어떡해. 하진이 아빠랑 제니랑 같이 해줄 수 있어요? 네? 해줘요. 바꿔서 너무 지쳐서 제가 그 이건 하진이 아빠가 잘하시잖아. 할만해. 아니 이 아버지 잘하더라고 아까 보니까 빨라 빠르게 빨라 빨라 힘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 둘 셋 파이팅 이기자 원해 자 준비 아빠가 차분하게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하신다니까 육아 경력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애둘이니까 그죠? 자, 하나 둘 제니 이걸 잘하네요. 오. 이거 좋아해요. 이 잘하네. 밸런스가 너무 잘 맞는다. 겁이 없어. 오, 겁이 없어요. 이겨라 하진이 아빠 텀팀 이겨라 텀팀 이겨라 자 우리 터트리기 어 같이 하시면 됩니다. 내려놓고 야 이거 리터 매치예요? 어. 어 이때 멋있었어. 자 우리 셔틀이기 어 같이 하시면 됩니다. 내려놓고 쉽게 안 나갈 것 같은데. 내려놓고. 오 바로 오시는데. 와 참. 야 내려놓고 했는데 야 재민이 어디가? 야 이거는 조금 이판 사판이야. 아 아빠들이 자존심 싸움이니까 질 수가 없어. 아니 또 애가 울거든 지명. 그래 또 이해는 해. 은근히 삐져요. 먼저. 야, 이건 박빙인데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어, 야, 또 이겼어, 또 이겼어.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진이 아빠 또 이겼어. 와, 잘하네. 잘하네. 저분이 소질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 자, 골라봐. 자, 이번에 한 번에 뽑아야 되는데, 제니? 이번엔 뽑을 것 같아. 뽑을 것 같아, 뽑을 것 같아. 자. 아, 던선이요, 던선. 애가 수덕이 없다 현재까지는. 달걀만 찾아요 제니. 도시락도 달걀이야. 맞다 도시락도 달걀이다. 도시락도 달걀이야. 누군가는 먹지 말아야겠네. 캔디 찾았어 세빈이네는. 아, 없어요. 잘하다. 또 달걀이면. 뭐지? 하진이 아버님 호흡 거칠어졌어. 예. 예. 이제 나. 세 번째, 세 번째. 하진이 아버님 좋아하시네. 네. 우리 끝까지 결승전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진이한테 하이파이브. 예. 이번 경기는 청팀의 승리.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
우리 드림이 아빠도 네, 한 번 그런 적 있었어요. 저희 이제 같은 아파트에 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 아, 언니 언니네 상황 같은 거 다 아는 사람이었으면, 아는 사람이 거기 이렇게 껴있으면 아이들끼리도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네 아빠가 졌네, 우리 아빠가 맞아. 이겼네, 맞아.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진짜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약간 이렇게 화난 것 같이 보이기도 했고. 근데 어디 이겼어요? 이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기지 못해서 그 다음번 운동회 때 MR을 준비해 가겠다고 갑자기. 아, 여차하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제 노래 난 밴드를 데리고 가야 돼. 아니, 아니 근데 지금 80년대생 아빠들이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지어 내 노래는 응원가로 쓰이잖아. 쇼를 부르면 되겠네. 아, 나도 응원가 알아. 뭐야 이거. 그래 괜찮네. 어, 뭐야 이건 하나씩. 형 내가 따라가줄게. 진이 하자, 진이. 200대 200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 야, 마지막. 또. 아 지금 200대 200 동점의 상황에서 마지막이에요. 자 결승 가나요? 썰매 릴레이 경기. 야, 아주 재밌겠다. 엄마 아빠가 끌어서 앞에 있는 반환점을 돌아서 먼저 들어오는 팀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살살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살살해서 이기겠다. 무시하는 말인데 살살해서 이기. 지금 약간 매기는 말이잖아요. 매기는 말이었어요. 저런 말 들으면 막 끌어 오르는데. 성우 오빠 너무 몰입하셨어요 지금. 아, 우리 팀인데. 지금 거기 계신 그러니까. 분 같이. 자 썰매 릴레이 경기 준비. 나봐 빨리. 출발. 오. 야 요거 빠르네. 근데 애기들이 재밌어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함께 해가라, 함께 해가라. 하진이, 하진이. 다들 진심으로 한다는데. 아 진심으로 해야지 애들이 또 좋아해. 그러니까 재밌다니까. 진짜 이게 승부욕이 나와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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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제 손잡이 잡고 출발. 이겨라, 이겨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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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리 이로써 오늘 가족 운동회 최종 승리팀은 청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기지 못했고 졌지만 애기랑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쉽다. 잘했어요 그래도. 맞아요. 애들이 아주 신나게 놀았네. 그래 잘 놀았다. 근데 그 아빠들하고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전혀 밀리진 않네. 그렇게. 네, 그래서 운동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뭔가 지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약간 멋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싶어서. 아깝게 져서 정말 다행이야. 도시락 만들 것 같죠? 드디어 밥을 먹는다. 이제 꿀맛이겠다. 운동하고 나서. 야 좋다. 야. 제이 이쪽, 제이 여기. 여기 내 집이야. 아니야, 제이 빨리 와, 빨리 와. 여기는 식당이에요. 맞아, 여기 식당이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빠 나 도시락 줘. 오케이. 근데 하진이 엄마도, 지안이 엄마도, 재빈이 엄마도 은식이 손씨가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될까 봐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 저기 엄마들이 또 요리를 잘하시나 보구나. 정말 잘해요. 직접 사신 거예요? 네. 와. 만들었는데 도시락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러니까요. 와, 맞아, 맞아. 진짜 운동회 기분이 나네. 잘 쌌어. 근데 나또는 우리 애가 편식이 심해서 나또밖에 안 먹어서 저럴 때 도시락 이게 또 약간 또 비교가 되니까 비주얼, 비주얼. 맞아 대결 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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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도시락 그럼. 진짜 제 이름 맛이 없어 보여서 제 거가 저럴 때는요 맛있게 얻어먹는 게 진짜 승자예요 그러시면 그거 뭐 욕심 안 내도 됩니다 아, 예. 그렇죠 하나 둘 셋 오 아 진짜 손씨가 메일을 하는 손씨예요 메일을 하는 와 작품을 작품이 어때요 야야야. 어때요 색깔이 달라요. 이야. 이건 거의 업체 느낌인데. 이건 완전히 모양새 나게 하겠네. 저분 요리 연구가 아니야.
저도 작품 하나 좀 공개해 보겠습니다. 다들 뭐 정성스럽게 맛있겠다. 하진이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많이 먹고. 준비들 잘했네. 그래요. 이게 또 너무 과하면 또 그래요. 예. 열어봐. 아빠가 못 샀는데. 다 평소에 다 먹고 다 보는 메뉴들 아니야, 다. 아우, 엄청 신경 썼네, 다들. 여기 삶은 것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게 맛이 없지만 좀 저도 좀 남의 거 좀 먹어봐도 될까요? 남의 거가 더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저도 좀 드셔보세요. 네. 와이프가 아침부터 힘들게 싸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새벽부터 이거.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하진이 아버님이 저런 눈치가 있으시네. 네, 있어요. 센스가 있어, 센스가. 표정관리 잘하고. 표정관리 잘하고. 살아남기 위한. 그럼, 다 댁에서 보고 계신 분들. 이거 먹겠습니다. 네, 이거 먹겠습니다. 주먹밥인데. 아, 주먹밥도 감사해요. 아. 좋네요. 꿀맛이지 뭐 지금 뛰고 나서 그치? 다 같이 먹으니까 또 맛있어요. 아우 잘 먹는다. 쟤는 잘 먹네. 아이고 하진이도 맛있게 잘 먹네. 하진이 잘 먹어요. 오, 먹 진정한 먹방인데. 이거. 그래 브로콜리 먼저 먹어. 브로콜리만 먹어요? 지금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애기가 야채를 좋아한대요 재민이는. 야채 잘 먹는 애들 제일 부러워. 우리 애기는 채소를 절대로 안 먹으니까 부러웠어요. 옆에 친구 있으면 따라서 또 먹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야채를 먹어요 재빈이? 재빈이는 사실 고기보다는 야채를 좀 더 좋아해요. 너무 부럽다. 당근, 브로콜리 그런 거도 먹어요? 그런 거를 더 좋아해요. 아 진짜 재빈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비타민 A가 있어서 눈을 좋게 해줘. 아이고, 그래. 머리가 똑똑해요, 재민이. 영재 아니야, 영재. 아, 그래. 어머니께서 아주 교육을 잘 시키셨네. 학교에서 알려줘요, 저. 아니, 근데 이제 저거를. 재민이 같은 어린이집인데도 몰라요. 비타민 A가 있어서 눈을 좋게 해줘.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요? 비타민 A 있는 거? 유준영 선생님이 알려줬어. 아, 어린이집에서 배웠어? 정리? 응, 맞아. 진짜요? 부럽다. 이제 왜 나 또 좋아해? 뭐 비타민 B가 있다고 해. 비타민 C가 있다고 해. 오, 그래. 잘 먹는다. 따라하는 게 좋은 거 같아, 이렇게 애들끼리. 아이고, 잘 먹네. 맞아요. 아이들은 잘 먹기만 하면 돼요. 알고 먹어도 되고 모르고 먹어도 되고 잘 먹으면 되는 거죠. 뭐. 식성이라는 건 또 자라면서 또 변하게 돼 있어. 애들아 놀이터 가자. 좋아. 나도 같이 가자. 야, 근데 실컷 놀았는데 또 놀아? 애들은, 애들은 계속 지치질 해야지. 않아요. 네, 요거는 이제 요거 애들만 놀고 이제 엄마 아빠는 여기서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포크로 해서 쉬는 시간. 이제 한숨 돌리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요즘 애기가 남자 화장실 가고 싶어 해요. 재빈도 그, 그래요? 그렇죠. 아, 그럴 수 있겠다. 엄마랑 둘이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라면 엄마, 나는 남자잖아. 나는 나를 딱 잘라서 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자아가 완전히 생겨나서 또 교육을 또 그렇게 시키니까. 네, 엄마 남자 화장실을 못 들어가니까 여자 화장실을 같이 가자. 그때도 없었죠, 가족실이. 아니 나는 여자 화장실 나는 여자가 아니야 남자야. 이럴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 저는 이제 거꾸로 상황인데 저 딸이 둘인데 이제 제가 딸만 보게 될 경우에 비슷한 상황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수영장 갈 때도 제가 여자 탈의실 못 가고 하니까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데도 있고 그래. 한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진이랑 있는데 이제 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냥 이제 남자 화장실도 칸이 있으니까 들고 가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뜨부라 보여주고 맞아 뒤돌아 있어 그냥 가서 뒤돌아 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좀 네, 성별이 다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자니까 잘 모르는데 남자들이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있을 때 엄마랑 떨어져 있고 싶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였어요? 네, 저는 사춘기 때. 아. 그래서 저는 심지어 가족을 떠나서 해외로
유학을 갔죠. 아. 엄마의 이런 보살핌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때는. 아하, 그럴 수 있어. 아들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요? 부담으로 올 때가 있지. 아들들은 대부분 그래요.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남자고 컸는데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막 챙겨주지? 나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싫은 거예요. 엄마는 좋아서 하는 건데. 빨래 좀. 아, 네. 미래 젠가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이미. 진짜 젠이 말하는 것 같아. 맞아. 그렇지. 그냥 아무 터치 없이 그냥 혼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냅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빠들이 냅둘 수 있는데 엄마들이 아, 이게 신경 쓰여서 아, 왜 밥 먹었어? 왜 안 먹었어? 왜 대답이 안 해? 뭐 무슨 일 있어?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가 좀 불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네, 독립하고 싶고. 저렇게 막 물어보면 안 된대. 아, 그러니까요. 그래. 그래서 엄마들하고 많이 싸우잖아. 엄마들이 이게 급하고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계속 이런 게 신경 쓰고 말을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남자들이 잘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맞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다 보면 나오는 말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맞아. 그래, 그래. 그 얘기는 뻥 나오지. 경험들이 그래. 많구나. 드라마 속 대사가. 공식이죠, 공식. 아, 그렇지. 뭐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막 오기 시작한다 했는데 더 빨라져서 네. 요즘은 초5가 아, 진짜요? 네, 초5가 이제 시작이래요. 발동 걸리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딱 초5란 말이죠. 수시로 물어봐요. 야, 너 사춘기 왔냐? 오, 그래. 괜찮다. 왔냐? 올 거면 얘기해라. 잘한다, 잘한다. 지금 저의 대비책은 뭐냐면 남자애들은 친구가 더 소중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가족들보다는. 그렇지. 그러면 얘가 친구랑 노는 것보다 엄마랑 노는 게 더 재밌게 해줘야겠다. 아, 그렇지 않아. 그거 못 이겨. 친구 못 이겨. 그런 거 없어. 야, 아주 허무맨 나간 생각을 하고 있네. 근데 궁금한 게 노년이 그 사춘기 있었어요? 집에 우한이 있으니까 사춘기고 나발이고 뭐 그냥 그런 거 있더라고. 아, 우한으로 막았어요. 근데 면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겉수염 같은 거 생기거나 아직 뭐 아니지만 이런 거는 다 가르쳐야 되는 면도. 거죠. 면도를 벌써 걱정해? 그러니까. 다 걱정해요. 아니, 면도 같은 거 지가 다. 알아서 해요. 아니, 누가 일부러 지사를 베겠냐고. 면도 가르쳐 줄게.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시기가 되면 뭐 그런 면도기를 사주시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억나는 게 처음에 안 알려주고 면도기 딱 갖다 주고 해봐. 피가 진짜 많이 났었어요. 아, 진짜요? 어머머머머. 처음에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모르니까 모르고 그냥 따라해보라고 해서 있는 것 네네 많이 그러네, 났었죠. 아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동해 집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갔는데 야, 무슨 그 일회용 면도나를 한 1년 쓰고 자빠졌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막 면도똥이 올라가지고.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지가 면도똥 나야지. 그래야지 또 이제 또. 맞아요. 또 배우니까. 그래서. 지금 손 왜 그래? 손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까매졌어? 뭐 하는 거? 어휴, 손바닥. 너 뭐 재밌게 놀았네. 너 주민등록증 만들었어? 네. 손이 까매졌어. 이제 재밌게 놀았구나. 그래도 아빠들이 잘 챙기네. 쟨 왜? 쟨 표정 왜 그래? 쟤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치마요. 감춰 갈까? 그렇지. 도와주면은 도와주니까. 가진이 아빠가 고맙네. 이럴 때는 감사하죠. 이쪽이다. 가보자. 미세요. 보시, 아버님 잘 부탁해요. 예. 그러면 하진이 나가자. 사유리가 가지고. 그렇지. 좋다. 품앗이네. 좋네. 저렇게 친한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거다. 가진이 일고 삼촌 알려줄게. 아무도 여르지 마. 저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애들 그래, 맞아. 한 번 가르쳐 주면 네. 네. 야, 잘하네. 닦았다. 여기 닦고 삼촌 옷에 닦고. 이건 잘했어. 뒤로 손 등도. 어, 저 옷 닦아. 옷에 닦은 거 몰랐어. 미친 먹어봐. 됐어. Let's go. 갑시다. 아니, 아마 휴지가 없었겠다. 없었나 봐요. 휴지가 없으니까. 감사해요. 네. 진짜 아니면 택시 타고 가야 됐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야, 지금 안 돼. 둘이 가야 돼. 괜찮아요. 누나. 오케이. 차가 있어서 카풀이네요, 네, 카풀. 맞아요. 집에 가까워서. 그래도 햇빛 가리기도 되게 중요하잖아, 애기들. 사실은. 아버지가 꼼꼼하네. 고맙네. 근데 제니 항상 하진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요. 하진이 귀여워. 하진이 귀여워 하는 거예요. 하진이도 이렇게 가다 보면 젠 얘기를 해요. 요즘에 막 젠 찾고. 귀여워요, 젠. 둘이 친한 친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유, 좋았습니다. 아, 너무 궁금한데.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진이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빠, 됐어. 오빠, 나. 아이고, 저걸 어째. 엄마, 엄마, 너무 피곤하다. 엄마, 뭔가 군대 가는 거 생각이 나. 엄마, 군대 생각이 났어. 아. 짠. 목욕하자. 목욕. 엄마가 정말 애 많이 쓴다. 어, 엄마가 당연한 진짜? 거지만. 지금 반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어, 네,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눈만 감아, 눈만 감세요. 오케이, 자 들어가세요. 사유리 진짜 애쓰네. 어, 네. 엄마 아빠의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너무 대견한 게 일찍 자잖아요. 네. 보통 몇 시에 들 자요? 7시부터 7시. 7시 반. 나 며칠 전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11시 반까지 안 자고 있어. 아이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안 자려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있어, 있어. 그 다음날 어린이집에 저 지각하더라고. 아, 아니, 그 패턴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10시 전에는 자야 된다고 엄마들 그 성장 호르몬 예. 때문에. 그림 그릴까? 그거 뭐 그리는데?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자, 하트. 하트. 아이, 잘했어. 여기에 이게 욕조에 쓸 수 있는 크레용이고 아, 욕실 장난감. 뭐로 그리는 거야? 웃고 있어. 웃고 있는 얼굴을 쓰는 거야? 아, 귀여워, 스마일. 쟨 외로울까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계속 옆에 있어주니까. 그러면 환한 얼굴을 써줘. 어, 햇빛이야? 왼손잡이구나. 네네, 맞아. 여기는 아침인가 환하고 있다고. 아침에 환하고. 하고 아. 나오면 아침인가 환하고 있다고. 자, 여기서 사유리라고 써줘. 엄마 이름이 써줘. 사, 그리고. 그리고 유. 어. 그리고. 아이고.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사유리. 이렇게 이렇게. 니는 니. 지금 한글을 좀 공부하고 있어요. 사유리. 잘 쓰네. 어. 뭔가 중간에 유가 오징어 같은데 잘하네. 사유리 읽을 수 있어. 쟤는 처음으로 제 이름이 썼어요. 아 처음으로. 네. 이제 쟤 나가야 돼. 오늘은 목욕 너무 많이 하면 감기 꼬려. 쟤 이제 피곤하지? 그럼 피곤하지. 오늘 운동도 많이 하고. 오늘은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나는 축구에서 이렇게 뛰는 거. 아 뛰는 거 재밌었지. 쟤 뛰는 거 진짜 잘했어. 잘 뛰어. 오 잘 뛰어. 뛰는 게 벌써. 엄마는 이거 재밌었어. 이런 거. 엄마 어디까지 갔어? 불비처럼. 불비처럼 끌려가. 네가 제일 재밌게 놀았어. 재밌었어요. 나름대로. 언니 먼저 뻗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니 도와주니까 엄청 시원하다. 엄마. 도자. 아 감사합니다. 마사지.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기특하네. 엄마도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고. 사유리 존경해. 자 주물어 주세요. 재밌었어요. 그래 이게 몸 생겼어 많이. 그렇지 오늘 많이 넘어지고 넘어졌으니까 운동회에서. 아이고 너무 격투를 한 것 같이 저렇게. 사유리 좀 있으면 이제 갱년기인데. 그러니까요. 아유 야 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 시원하다. 오늘은 어땠어? 아빠가 쓰면 좋겠어. 아, 어떡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쓰면 좋겠어. 아빠가 쓰면 좋겠어. 근데 젠, 젠은 엄마 있으니까 괜찮아? No. 에, 너? 안 괜찮아. 아빠도 있으면 괜찮아. 오늘 운동회 때 아빠들 많이 봤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랬어? 근데 뭐 엄마는 아빠 같은 엄마야, 응? 아빠 같은 엄마? 응. 아니었는데. 그래? 그러면 엄마 아직도 혼나는데. 응? 아빠를 안 혼났는데. 아빠도 혼날 때는 혼날 거야. 많이 혼나?
온나. 그래서 아빠가 좋아. 아빠는 맨날 안 온나. 아빠가 혼나는 모습이 안 봐서 그래. 다른 친구 아빠가. 아빠도 엄마도 혼날 때는 혼나야지. 언니 마음이 너무 이상했겠다. 제니 지금까지 아빠 필요해 하면 아빠 필요 없어 엄마가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네, 오늘 그냥 갑자기 또 그냥 환경이 그래서 그렇죠. 애들은 저러고 지나가 또 시시각각 바뀌니까 소리 질러 이러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친구 아빠들이랑 같이 놀았으니까 좀 부러웠나 봐요. 누피 누피 안녕. 아, 비행기로 갈았어. 아빠 필요해. 아빠 필요해 하니까 좀 마음이 짜더라고요. 아리크리브. 예. 아리크리브. 감사합니다. 아리크리브. 엄마는 두 배로 열심히 할게. 제니 아빠 갖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는 아빠를 못 주니까 엄청 열심히 살게. 오케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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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열심히 할게. 손번지요. 엄마 아빠가 다 있어도 이렇게 언니 하는 것만큼 못해주는 그래, 집도 맞아. 많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네.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으로 말했으니까 저도 좀 놀랐어요. 클수록 계속 뭐 저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을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건강. 네. 미리미리 다 얘기하고 그러면 약간 뭐 상처는 있을지언정 그게 또 이제 단단해지는 거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그럼 조만간에 아마 재현이 아니 아빠고 저기구간에 일단 차를 좀 먼저 아, 사자. 맞아요. 그래야 돼. 아,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운전을 못 차네. 그러니까요. 아 날씨 좋네. 아, 하늘이 정말 이뻐요. 아, 요즘에 여전 너무 좋죠. 그냥 집 계세요? 아 직접 픽업 가시는군요. 이게 문까지 직접 열어주시고 정말 내리세요. 스위트해. 어 존댓말로. 자, 조심해서. 어 내리고. 아이고 아 어머니시구나. 오. 오. 네, 처음으로 네. TV 나오시는 거예요? 아, 처음으로 TV 나. 아이고 아이고. 안 아프지 않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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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여기. 참 스윗하게 잘하네. 기본적으로 네. 스윗한 아, 스윗하게 맞아요. 계신 분이세요. 그동안 불효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자, 아이고 무슨 빵이랑 반찬이랑. 예. 우와. 자, 제가 할게요. 가시죠. 잠깐만. 됐어? 잡았어. 볼게 좋아. 어머니가 굉장히 멋쟁이신데요. 그러니까 멋쟁이셔. 아유, 핑크 재킷. 어. 예, 제가 예전에 사드린 옷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갖고 계시고. 예. 아, 여기에요. 이쪽으로는 처음 와보는 거죠? 이수야. 이수야. 김이수. 이수야. 김이수. 아, 숨었다, 네. 숨었어,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수야, 할머니 인사해야지. 어! 오! 안녕하세요. 할머니 인사해야지. 오, 귀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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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라. 아이고. 아이고. 아우, 저 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폼으로. 아이고, 이뻐. 아,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너무 예쁘죠. 그냥 보배지 보배. 너무 오래간만이지 할머니는. 아 근데 네. 어머니 많이 닮으셨다. 눈코가 아주 비슷하시네. 눈코 입이 완전 똑같다. 많이 컸지. 할머니랑 비디오 콜만 하고 오늘은 진짜로 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가 이거 먹으라고 반찬 싸오셨어? 응. 응. 아우 힘들으시는데 반찬을 또 싸오셨어요. 야. 그리고 이건 희수 엄마가 엄마 오신다고 해서
저도 준비했어. 이렇게. 아내분께서 또 이렇게 또. 아이고. 저 손 많이 가는 건데.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깻잎. 이거 하면 되지. 우리 며느리 고마워요. 아이고 예쁘게 양손으로 잘하네. 몸에 좋은 거를. 예. 와 이거 봐봐. 볼까? 와. 귀여워라. 희수 그리고. 이제 할머니 차려드려요. 네. 차려다는 게 뭐야, 근데?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 자, 이거는 미역국은 저랑 희수가 같이 끓인 거예요. 이 떡이랑. 고마워. 고맙다. 아, 어머니께서 저걸 좋아하시는구나. 저 새우 미역국을 좋아하시는구나. 사실은 곧 있으면 제 생일인데 저희 어머니 한 번도 제가 미역국 못 해드렸는데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희수 낳아서 키워보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부모님들 저희 사랑해 주셨는지. 그래서 그렇죠. 원래 이제 생일이 사실 이제 어머님들 좀 위해야 되는 날이죠. 네, 감사드리는 장성한, 날이죠. 장성한 자식들은 그렇게 해야죠. 오, 예쁘게 만드셨네. 열, 열하나, 열둘, 열다섯. 아이고, 잘했어. 가자. 그러니까 희수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머님께는 너무나. 너무 정큰 힘이 생겨요. 우리 새, 나 낳아주신다고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맡겨드릴게.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미역국이 희수라고 하지. 네. 잘 먹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희수가 이뻐. 잘하네. 아주 진짜. 아빠 될 만하다. 아이고 희수 엄마가 알려주긴 했는데요. 그리고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더. 그렇지 그것도 있고. 우리 희수 엄마가 원래 음식 솜씨가 좋아. 원래 잘하잖아. 잡수실만 하세요? 잠시로 잘해. 라면. 희수 같이 예쁘게 만들었네. 눈에서 꿀 떨어지신다. 맞아, 물이 물렸구나. 네, 물이 물렸네. 희수가 말수가 좀 없어 보여요. 자기가 할머니가 이제 또 약간 오랜만에 보니까 또 쑥스럽기도 하고 뭐. 희수 할머니 오래간만에 본 거죠. 근데도 어? 할머니가 건강해서 너무 다행이지. 처음 보신 분은 그렇게 못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몸이 안 좋으세요. 아.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동을 못 하실 정도로 힘드셨거든요. 성형이랑 비슷한데 불과 3, 4일 전에도 같이 영화를 봤는데 갑자기 그냥 출혈로 쓰러지셔서 생사를 이렇게 계속 없나 들으셨고 힘든 일 많이 겪으셨고 병원에서도 준비하라고 한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 정말 정말로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 기다리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희수 방송 요즘도 계속 보시죠? 하루에 몇 번 보시지? 희수 보는 재미로 살지. 그치. 하루 종일 보시지. 그렇죠. 유튜브로. 눈 뜨서 잠자기 전까지. 희수를 보면 고마워. 희수 엄마가 얘 볼 때마다 미안하고 고맙지. 희수 이번 학기도 1등 했고. 우와.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아니, 그냥 이 집은 대대로 1등이야. 아버지 1등이요. 공부 쪽으로는 진짜 타고났어. 감사하죠. 어머니가 참 머리가 좋으신가 봐. 그 당시 대학 나오시고 네, 그러시니까. 이게 상장, 상장 실제로 처음 보지? 아빠. 희수가 보여줄래? 희수가 보여드려 할머니한테.
그거만 갖고 와. 이번 학기 했구만. 아빠가 한국말로 해줘. This award is given in recognition of outstanding effort and astounding achievement of Korean. 아, 어머니가 저기. To excellence in education, you are well on your way. 미야 킴. 할머니 입장에서 촬영 못 August 30th, 2024. 박수! 네, 아들도 그랬잖아. 아니야. 아들은 그냥 개구졌지, 개구졌지. 개구쟁이다. 온 동네를 그냥 살을 그냥. 개구쟁이였어요? 아유, 김범수 씨 정도만 하더라도 개구쟁이인 거 아니지 뭐. 다섯 살 때, 그러니까 위에 사촌 형이 있었어요. 한 살 차례. 걔네들이 옛날에 그 먼저 학교를 갔으니까 책을 갖다가 제가 산수를 시켰어요. 근데 1학년 산수를 다 풀더라고. 그래서 2학년 걸 가르쳤고 3학년 걸 해보니까 한다. 과외 같은 거 한 번도 안 시켰는데 본인이 잘 하더라고. 야. 뭐 나무를 할 데가 없었어.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 가르치는 맛이 났겠네. 그럼 그럼. 저때 효도한 거야. 효도를 그때 이제 일찍 바짝하고 고로 속색이다가. 그렇지 그렇지. 희수 엄마가 저를 거둬줘서. 그럼 맞아. 희수를 낳아서 어머니께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는. 엄마 가져오신 거잖아. 희수야.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 야, 어머니께서 또 바리바리 뭐 이렇게 또 싸우셨네. 뭐야 이거? 희수. 와, 이게 잠깐만, 이게 80년대 사진 아니야? 사진. 희수 아빠 유니버시티 때. 아, 저 저렇게 대학 시절에. 되게 사교육이야. 멋있어, 진짜. 이거 저루시. 옛날 학사모 쓰신 모습이구나. 이야. 희수 아빠 오늘 비슷하지? 멋있게. 앞에 연이 누구야? 아, 그거 장윤정이라는 페이머스 싱어야. 와. 내 아빠 같이 MC였어, 코 MC. 이 아빠 저기. 많이 늙었네. 아, 맞아요. 네. 할머니 이뻐? 네. 아, 희수도 다 이뻐. 할머니가 뇌 수술하면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누가 죽는다고 그랬어? 할머니가. 이게 할머니 검은 머리인데. 아이고. 그 충분히 느껴져요, 형님. 형님. 정말 불굴의 의지.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로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희수가 너무 예뻐서 희수가 밝고 행복한 모습을 조금 더 보시고 싶으셔서 사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오로지 희수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희수를 보고 싶다. 희수를 더 보고 싶다. 이 일념 하나로 목표가 있으니까. 정말 지금도 몇 시간을 계속 개발하시는구나. 하루 종일. 아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야 돼. 그렇죠. 그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걸로 지금 이겨내고 계시는 거여서. 아, 희수도 더 이뻐. 그러니까. 정말로. 기적 같아요. 정말로. 제가 이제 어머님 모시고 다니던 시절에 뉴욕에서. 아, 뉴욕에요? 멋있으시다. 멋지게 지내 진짜. 이제 밥 드시고 우리 엄마는 경복궁 많이 가잖아요. 지금 이제 경복궁은 사람 너무 많아서 못 가고 근처에 한옥마을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희수랑 한복 좀 입어보고 한옥마을 같이 좀 산책 좀 하고. 희수야, 옷 갈아입고 이제 가자. 어디로 가? 희수가 할머니 모시고 뒤에 타. 다정하시네. 네. 김범수 씨. 그래, 희수가 할머니 문 열어드려. 빨리 가자. 엔지 웨이스트 하는 거야. 할머니랑 희수랑 할머니 어렸을 때 살던 데 가는 거네. 와, 날씨 진짜 좋네요. 한강. 야, 그림이다, 그림. 그러니까 마침 또 날이 너무 좋아서. 야. 한번 구름 좀 봐요. 희수야, 그치? 응. 아, 근데 어머니는 그냥 저기 손녀만 보네. 시선 보정이에요. 여기 이제. 아니, 한국이지. 한국이지. 이렇게 변했네. 아, 변했지. 왔네. 옛날에 아빠랑 여기 많이 왔어. 저 아기 때 자주 왔던. 예.
예쁘다 여기.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제 커서 가니까 많이 좋아졌죠. 네. 우리 또 이제 가족하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아 진짜 좋더라고요. 네. 네. 어머님이 저희 데리고 뭐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진짜 많이 다녔고 그 중에서도 경복궁을 그렇게 많이 다녔었어요. 저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할게요. 아 귀여워. 이야. 아. 이야. 이거 형이에요? 네 저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많이 여기저기 다니셨죠. 사실은 예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죠. 같이 어머님이랑 희수랑 이렇게 같이. 아하. 오래간만에 여기 걸을 수 있네. 정말 내 고향인데. 저기 희수야, 옛날 할머니 저기가 집이야. 어디요? 어디가? 저 여기서 함부로 들어가서 쭉 가면 할머니. 아, 내 고향이지. 아, 할머니 집 있어요? 네, 그, 바로 그 건너편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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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제 저럴 때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아유, 저걸 내 집을 내가 저거 갖고 있었으면 지금 이게. 나도 그 생각했어. 아, 아우, 내가 그걸 그때 왜 팔았을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가보자. 층이 내려가네. 와, 내려간다. 예. 너무 좋다. 야. 요즘에 저렇게 고궁 투어 같은 거 할 때 한복 대여를 해줘요. 북촌 마을도 저렇게. 네, 왜냐면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많이 좀 오시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송이랑 경복궁 한복 입고 한번 갔어요. 잘했어요. 애들 입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애기 거 있어요?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고. 애기 거 있어요. 다, 남자 거, 여자 거 다. 그렇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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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수도 입나 보다. 네. 한복. 희수 놀랐어요. 희수가 사실 이제 드레스가 이뻐서 한복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어머니 이쪽은 이쪽인데. 좋아하는 또 색깔하고 또 이제 옷 타입이 있구나. 본인이 네. 직접 고를 수 있으니까. 본인이 골라야 돼요. 네, 네, 네. 고를 수 있다는 게 또 메리트가 있지. 네. 오, 그렇구나. 희수야, 어떤 거 입을래요? 그거. 지금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 그거요? 희수 이거 원하는 게 화이트 아닌 블루? 화이트. 화이트. 아 그래. 김범수 씨가 이제 좀 많이 좀 배웠네. 옛날에 지난번에 좀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슬러티스트 이후에.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 원래 엄청 골라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갈 길이 멀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유. 근데 범수 형이 진짜 스윗해. 해보세요. 아이고 예뻐라. 할머니 한번 보여드리자. 아유, 색깔 잘 어울려요. 예쁘다. 아유, 예뻐라. 예뻐요. 아 우리 흰색을 흰색이 잘 어울리는 우리 흰색. 아유 어머니가 저 표정이 그러니까 진짜. 오. 아니 물론 이제 그 손녀를 볼 때 그 할머니 표정들 저희가 이제 많이 봤는데 특히 더 유별나신 것 같아. 맞아요. 응. 저희 어머니. 봅시다. 야. 글씨 곱다. 우리 쓰고 너무 예쁘냐. 할머니하고 아주 좋은 추억이다. 아, 예쁘시다. 어머니. 어, 이거 인생샷 나오겠다. 우와! 너무 예쁘고 그런데. 희수야, 너 너무 예쁘다. 잠깐만. 아이고, 이 노란색 역시. 살가운 아들이구나. 약간 좀 수줍으면서도 그런 표정이시다. 상기되신 표정이. 뭔가 어머니가 소녀 같대요. 어. 희수가 커서 같이 3대가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 수준이 너무 소중했어요. 기록을 남긴다는 게 너무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는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진 쓸 만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찍었다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정 사진 얘기하신 거죠. 본인이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본인 준비하신 거예요. 네. 나도 뭐 다른 얘기지만 오래전에 사진을 내가 고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한테 내가 사진을 보내줬다고. 아이고. 아버지는 이 사진이 좋다. 왜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하나 보냈다고. 그게 몇 년?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은 너무 빨리 보내셨다. 그러면 사진 내가 다시 달라고 그랬대.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데. 아유, 그래, 알았어요. 아, 사진 내가 아직 한창 워낙 준비성이 좀 강해가지고. 제발 해볼까? 오케이.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네. 기수야, 옛날에 할머니 놀이터야, 여기가. 여기가 이제 어머니 어렸을 때 놀이터셨던 그렇지. 거. 그렇지. 시작으로네. 이제 뭐. 오래간만에 네, 저렇게. 예, 예. 완전 토박이시구나, 진짜. 네. 아. 몇십 년 흘려서 나무들이 저렇게 많이 컸다. 제가 어머니께서 여기 이제 토박이시니까 또 설명해 주는 게 또 의미가 있고. 아들하고 손녀딸하고 같이 오신 게 처음이니까. 어머니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나 좋아했어. 와. 어, 괜찮아. 오, 괜찮아. 미안, 미안. 키라야, 나 키라야, 나 어떻게 할 줄 알아? 와, 저런. 키라야, 아니, 아빠 들, 아빠 들어주고 내가 뒤에를 움직이라 그러면 내 다리 따라와. 키라야. 나봐. 얼굴 저러네. 우와, 아이스 너무 잘하는데. 야, 너무 잘하는데. 머리도 좋고. 야,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였구나. 희수 말 들을 걸. 우와, 여기 너무 좋다. 희수야, 이게 트러디셔널 코리안 하우스야. 와. 와, 모과나무, 장독대. 그냥 하나하나가 이렇게 좀 소중하셨던 것 같아, 저는. 맞아.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 근데 디딤돌이 없다. 디딤돌. 할머니, 이게, 할아버지 이게 룸이었어, 댁. 옛날에. 저기 살았던 거야, 저 안쪽에서. 그리고 희수만한 나이에 할아버지랑 헤어지셨거든.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어. 그러실 거예요, 여기가 또 고향이시니까. 그럼. 또. 할머니, 할아버지? 더 컸지, 집이. 똑같은 거야? 응, 이렇게 생겼어. 할머니, 할아버지랑 똑같은 거야? 우와. 뭐야? 와. 와, 나 여기 살고 싶다. 살고 싶어? 희수 좋았나 봐요. 네. 가장 좋은 게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가까운데 그럼, 좋은 가까운. 게 있다는 네. 게 참. 오. 아빠가 처음부터 아빠한테 리셋 해줄게. 자, 레벨 1. 레벨 1. 오! 할머니 이모차 타. 어렵지? 예. 잘했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 일어나서. 할머니 일어나 봐요. 하자. 희수가 할머니 도와드려. 오. 오케이. 둘이 멀쳐졌어. 땡큐, 땡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라스트 찬스. 처음에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 둘이. 맞아요. 맞아요. 예, 친해졌어요, 또. 네. 하루를 온전히 이렇게 같이 보내니까. 옛날에 여행 가서 행복했던 것보다 아침에 같이 밥 먹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아, 진짜? 그렇지. 손녀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꿈인지 생신지 살아서 더군다나. 그럼 살아계시니까 이런 것도 하시는 거야. 행복하신 거야 지금 옛날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아버님 갑자기 자꾸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쓸쓸하게 외롭게 계셔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내가 사실은 결혼 안 하려고 그랬잖아. 사실은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 다 큰 아들이 맨날 방에서 혼자 자는 게 보기 싫다고. 사는 고마워. 모습 보니까 어때? 고마워. 아무튼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고마워. 그냥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렇게 진작 올 수 있는 이 시간에 이제서야 와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많이 나고 아버님이 제가 행복하게 희수랑 있는 모습 보면서 좋아하셔서도 다행이라서. 희수 생각도 궁금해요. 한옥도 보고 많이 놀았고 할머니 이모차도 뿌려줬어요. 또 같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가족이 중요하죠.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줬다, 정말. 아이고, 어머니 오늘. 전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조그만 꽃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꽃집 아주머니한테 가서 아주머니 저 500원어치만 꽃 파시면 안 되냐고 저희 엄마가 프리지아를 좋아하셨어요. 프리지아를 500원어치 어떻게 팔겠어요? 근데 그 조그만 애가 우리 엄마가 프리지아 좋아한다 하니까 그렇지. 그걸 이만큼 파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냥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딸내미였고 매 순간 그렇게 엄마한테 막 이렇게 엄마 너무 좋고 고맙고 사랑하고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어렸을 때 했더라고요. 그거를 엄마가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수미가 막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막 아 엄마는 뭐 하면서 막 애정 표현하고 엄마 사랑해 고마워요 이런 말 할 때마다 나는 어릴 때는 사실 그거를 그냥 진짜 순수하게 좋아서 한 거였겠지만 엄마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아, 소리가 이런, 지금 이제 네, 좋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냥 모든 그 하루의 피로와 힘듦과 한순간에 다 그죠. 없어지잖아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 같고 제일 행복하고. 네, 우리 엄마도 지금 유방암 걸렸고 한 치료 지금 끝나는 상황인데 한산 제니 총 클 때까지 제니 10살 때까지는 꼭 살아야 되겠다고 그 이야기는 해요. 아,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손자가 있으니까 뭔가 목표가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손자가 중학생 될 때까지는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목표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기 있으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도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 그럼요, 선배님. 아, 당연하죠. 정말 내가 1년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 아, 하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또 봐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 성장하는 걸 언제까지 내가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선배님은 저보다 신체나이 더 좋으시잖아요. 아니, 네. 달지 순서가 없어. 건강하셔요. 맛있는 거 먹어야죠. 이러고 나서 이제 네.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천이 엄마 좀도 안쪽으로 했을 때 아, 여기는 한식당 호수인데 좀 오리 좀 했지. 아~ 야 근데 이거 맛있겠다. 풀코스구나. 오, 진짜 맛있겠다. 도르지 숙소예요. 오, 맛있겠다. 엄마 많이 드세요. 엄마 이 갈치 좋아하시잖아. 내가 발라드릴게. 아, 잘해요. 엄마들이 있으면 참 좋아요, 진짜. 아니,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나는 내 것만 발라, 그냥. 근데 나는 엄마가 이거 안 드셔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엄마, 이거 발라줄 것만. 잘 먹겠습니다. 오, 줄게, 줄게. 먹어줄게. 자,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이랑 희수. 두 개, 알겠어요. 두 개. 아, 떡갈비 좋아하는구나. 또 뭐 드릴까? 한 개 줘. 하나 또? 아, 그래. 희수가 다. 아이고. 아, 어머니는 이 표정이 정말. 그냥 시선 고정이에요. 아유, 근데 진짜 사랑스러운. 시선은 많이 못하시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이고, 좋았다. 희수, 이것도 여기 있어. 그렇지. 이거 먹을까? 아빠 진짜 밥 먹어. 아들 좀 먹어. 맛있네. 사실 어머니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식사는 많이 못 하시는데 이 자리가 좋으신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가 많이 먹고 김범수 씨가 많이 먹으면 맞아,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너 아들이 중3 때 우리가 푹 망했잖아. 그때 지하당 카페. 아들 때 사춘기였잖아. 그래, 사춘기 때. 현장을 하면은 선생님들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인사할 돈이 없어서 반장하지 마라 그랬잖아. 아유. 야. 저 말을 뱉었던 어머니 마음은 오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깡그리 망했거든요. 가방 두 개 하고. 아이고 진짜. 맞아요. 가방 두 개 챙겨서 지하실. 큰애하고 저번에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서 한 달을 사는데 나는 못 살겠더라고. 친구가 그런 말을 듣고 자기 집 가자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하고 한 2년 정도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 H그룹에서 임원으로 잘 나갔다가 괜히 나오셔가지고 그래요. 잘 하시다가 사업도 폭삭망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반 지하에 가서 살았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그때 장남으로서 집안을 지키고 어머님을 보호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과정을 그러네. 범수 씨도 대단하다. 맞아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다. 그래서 반장을 포기하신 거예요? 네. 반장하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도 학부모 모임에 자주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나는 진짜 몰랐던 게 아버지가 거의 사랑 표현을 안 하셨었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 나는 아버지가 나를 그냥 어쩌다 뭐 안아주 출장 가시기 전에 안아주시고 자고 있는데 왜 뽀뽀 이렇게 까칠까칠한 그거 이외에는 뭐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아빠한테 막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분은 원래 표현을 못해. 그 연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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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뭐 뚝뚝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상황이 또 그 당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럼. 격동기 시절이고 뭐 아버님 기억나니? 아빠 임종하기 무섭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후회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그래도 아들이 가서 눈 감겼잖아. 그때 눈을 감으시더라. 그래서 손을 불려. 아버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그게 좀 회복이 좀 안 됐어. 네, 아버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가실 것 같다 오라고. 죄송하기도 하고 사이는 안 좋았지만 너무 내가 불효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당시에는 진짜 아버지 볼 자신이 없어서 아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눈을 떠 부릅뜨고 계신 아버지 죄송하다고 가시라고 편안하게 그래서야 눈을 감으시더라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 어머님은 그래도 사셔서 희수랑 저랑 사는 모습 보는데 아버님 못 보셨잖아요. 그런 후회가 만시지탄이죠. 그래요. 그래서 희수한테는 어쨌든 더 잘할 수 더 잘할 수 그런 이렇게 아빠 사진 보다가 경복궁에서 이렇게 사진 많이 찍었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나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희수를 그렇게 안고 찍은 사진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 보면 너무 놀란 거야, 사실은. 우리 아빠가 나 이렇게 안아주고 사진 찍었었구나. 그 바쁜 사람이. 한 살 됐을 때네? 한 살 됐을 때. 한 살. 네. 너무 아름답다. 네. 희수를 낳고 나니까, 키우다 보니까, 제가 해외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근데 안 계시니까 하고 싶은데 어머님한테는 그래서 하는데 아빠 나와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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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당연한 거야 어느 부모고 자식은 존재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해. 맞아요, 존재만. 저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존재만으로. 뭘 해서가 아니더라고. 그냥 살아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 네, 그렇지. 평생 잊지 못해. 고마워. 아, 세상에 어떡해. 너무 행복이죠. 어머니 더 건강하세요. 이걸 이런 날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우리 어머니도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어머님 마음속에는 범수 씨가 영원한 1등이야. 그럼. 1등이라고 1등. 네, 감사합니다. 우리 놀러 가. 마음껏 좀 뛰어야 돼. 민구자. 예준 씨. 이걸 다 넣어갈 거야? 아 왔다 왔다 국내 다섯 분밖에 없는 사찰 음식 명장으로 왜?
아빠랑.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죽비를 통해서 스님 말씀 잘 들어. 엄마보다 더 아플 것 같아. 마음을 다스리는 도사가 따로 없구나. 민서는 거울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전 아파서 못할 것 같아. 자꾸 나와 부딪혀서 너무 아파요. 애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짜잔! 우와, 이거 엄마 배운 거야? 몸치를 보더니만 하고 눈이 확 돌아가고 턱이 돌아가네. 네. 완전 태우네. 응, 예민해. 그래서 내가 왜 태우는데도 그래서 뭐냐,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말을 안 하고 울고. 맞아. 외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부모님들이 사자기 때문에 좀 겁나고 무서운 자기 기분 감정을 삭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야, 열 개 할 수 있었는데. 그냥 할 수 있어. 열 개 할 수 있었는데. 왔어. 왜 왜. 대호. 자는 척 하겠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